오케이. 자, IT3 조종기 하고요. 지금 그 빅토리 메카닉이 지금 같이 합쳤습니다. 자, 빅토리에서 배터리가 5700짜리 약 한 40분 정도 주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수 커버가 되어 있고요. 잠수는 아닙니다. 방수예요. 그 다음에 브러시스 변속기, 브러시스 모터, 그 다음 기어박스 밀폐 방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용량이면 굉장히 많이 되죠. 다른 차하고 비교해서 이 차는 이제 샤시가 메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튼튼하죠. 앞쪽 뚫고 전체적으로 사륜 구동에다가 이제 각각도 윌리하고 2셀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3셀로 되잖아요. 그럼 윌리를 해요. 앞바퀴를 벌떡. 그래서 윌리바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윌리바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어가 얘가 진짜 튼튼해요. 쫀득쫀득하고 되게 튼튼해요. 다른 차들은 이게 타이어가 찢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은 항상 전등부터 먼저 켜시고, 그 다음에 얘를 켜시고, 그쵸?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바디를 씌워보겠습니다. 바디를 씌워봅니다. 바디핀은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갑니다. 네 개. 제가 바지 구멍을 잘 못 들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지를 잘 못 해요. 왜냐,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조그만 바디, 미니 바디핀인데, 오, 이거보단 그나마 좀, 이건 좀 쉬운 편이네요. 자, 자, 제가 먼저 주행할까요? 형님부터 먼저 주행할까요? 네, 먼저 주행하세요. 근데 잔디에서 하세요, 먼저. 잔디에서. 네. 저기 바깥에만 나가시면, 안 나가시면 하면 됩니다. 자, 자, 살살 땡겨보세요, 살살. 보고.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오, 몬스터 트럭 역시 잔디밭에서 좀 잘 가죠? 자, 자, 일부러 나무에 숨었니? 오케이, 자, 가면서. 자, 오케이, 갑니다. 자, 자, 이제 내려가서, 내려갈까요? 오케이, 내려가서 이제 한번 쭉 가운데로 쭉 가보세요. 바로 위험한 브레이크 잡으세요. 브레이크는 뒤로 탁친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예. 살살살, 오, 직진 잘 나오나요? 어, 브레이크. 아니,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속도, 지금 느끼시는 속도가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대체 가보세요. 안녕. 꼬마. 여러분, 속도 느끼세요? 이게, 빅토리안 차가 브러시리스하고 노마라고, 이제 브러시드? 브러시리스인데, 브러시드로 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예, 2000mm가 아니고, 이거는 5700mm 브러시리스로 한 거거든요. 저거, 리튬 폴리머로 한 거거든요. 점프? 오, 점프 자세. 처음 점프하는 거죠? 아니. 해봤어요? 아, 해보셨구나. 자, 그래서 좀 점프할 때 자신있게 땡겼군요. 자, 혹시, RC 사관학교. 당황했죠?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당황했죠? 자, 빅토리, RC라이프 유튜브에다가 빅토리를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리스로 했을 때는 요 차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지금 너무 또 과감하게 점프하신다. 점프할 때요. 나 과감하고요. 잠깐만요. 자, 속도를 볼게요. 속도는 이제 위험하니까. 자, 볼게요. 속도 줄인 거예요? 어,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빠른데, 속도야. 최대치로 했어요. 네? 최대치로. 더 빨라요. 일부러 빠르게 하려고. 저 빨리 가고 길이 전에 그렇게 잡힌 거 봤어요? 그렇게 잡힌 게 약간 후진할 때 후진 뒤로 가다가 앞으로 딱 멈췄잖아요, 그쵸? 오. 와, 달려가 또 빠르네요. 자, 수고하세요. 우와. 아, 이제 점프 한번 하는 거예요? 매우 빨라요. 기아 쪽 볼까요? 기아 튼튼한지? 오, 기아 튼튼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빅토리고요, 여러분들. RCF와 함께 빅토리 재밌게 주행하시고요. IT3 조종기도 같이 영향을 주고, 코모 높고 있는 제품, 빅토리 제품 많이 보면서 감사합니다. RCF였습니다. 오케이.